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반도체, 여기에 제약 바이오주까지 주도주 전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주의 비중 강조해 주셨고요. 또 어떤 종목을 선별할지에 대한 기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 주시면 되고요. 내 종목 진단,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종목 진단 들으면서 나도 투자 아이디어 전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짜 쉬운 진단에 들어오셔서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도 남겨주시고 또 주말에 뭐 하실 건지 추석 때뭐 하셨는지 이렇게 또 일상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셔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최고의 전문가, 금산 전문가님의 한미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 가지고 예, 5만 5천 와주셨는데요. 원에. 네. 예, 20% 샀습니다. 5만 5천 원에 20% 매수해 주셨습니다. 예,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일주일 됐습니다. 아, 네. 얼마 안 되셨고요. 아, 아마 9월장에 이 종목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종목이 좀 주가 하락했다가 61선 지지하면서 잘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오늘 종가가 53,100원 기록하면서 전 거래일과 같은 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약간 손실 구간이시고요. 금산 전문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필상 전문가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진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이게 매수 시점이 왔는 건지 아니면 전고점 6만 3천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그좀 궁금합니다. 예. 아, 매수를 추가 매수도 생각하시나요? 예. 예, 추가 매수도 생각해주고 계시고,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종목 전고점까지 갈수 있을까 질문 주셨는데 전략 알아볼까요? 이게 이 종목이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뭐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게 이제 중심에 있는 종목이죠. 근데 TC 본더 쪽에 이제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힘은 있는데 실적만 보면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냉정하게 밸류에이션만 해서는 팔아야 될것 같은데 또 뉴스 플로우가 환기되면서 붕업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딱그 애매한 그 구간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목표가를 보면 한 6만 5천에서 한 7만 원. 그게 이제 PR로 한 36배 정도 되는 그게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에다가 프리미엄을 25%를 줬을 때입니다. 왜냐? 1위 업체니까, 티시본도 1위 업체니까. 근데, 실적은, 사실은 실적만 봤을 때는, 보십시오. 주가 흐름을 제가 차트로 보면, 이미 작년에 만 원대 있는 주가가 6만 원까지 갔죠? 예. 근데 실적은, 내년, 내후년까지 해도, 특별히 최근 5년 실적을, 뭐, 대단히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전망치는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 주에 대형주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IPO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등록한 다음에 시초가에 굉장히 띄운 다음에 이제 두둑을 패는데 어쨌든 IPO 종목이 등록될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의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IMT인가요? 하여튼 HBM하고 뭐 선단 종목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 하나 10월 10일 날 등록되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반도체 쪽에 관심이 갑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후공정 쪽도 관심이 좀 가고 그리고 HBM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전공 쪽도 괜찮고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 쪽이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가장 지금 현재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잘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 반도체도 그런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고점을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 21선을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게 이제 꺾어지면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아시죠? 이제 천장형이 나오거든요. 밑에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거래가 계속 줄고 있죠. 여기 이렇게 양봉이 터졌을 때 거래가 줄고 있어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에 다가갈 때 모습이고, 그래서 내레티브의 힘으로 더 끌어올릴 건가, 혹은 아차 싶으면 이제 실적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강하게 또 하락으로 꺾어줄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쪽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더 끌고 가려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좀 고평가된 종목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라.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 나오면 빨리 좀 팔아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저는 6만원 접근하면 빨리 이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47,000원대 이탈하면 물량을 과감하게 좀 줄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어떠실까요? 말씀 잘 들었고요. 조심해서 추가 매수는 조금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미반도체 다음 주 IMT 상장 효과에 따른 단기 기대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공격적이시기 때문에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IMT라는 기업이 EUV와 HBM 두 가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도체 장비 관련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미반도체 같은 HBM 관련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줄 것으로 보면서 단기 슈팅을 활용한 매도 전략,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블레스님이시고요. 원익 IPS 3만 8천 원에 12% 비중 있으신데요. 오래 보유했는데 매수가 갔다가 다시 떨어지곤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전공정 장비기업 원익 IPS 오늘 종가가 약부합으로 3만 2,9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10% 후반, 20% 정도 손실이신데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만 8천 원인데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원익 IPS 같이 이제 그 전통 그 반도체 쪽 종목들은 메모리 가격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메모리 가격이 감산 이후에도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그 평가를 못 받았죠. 그 AI 관련된 그런 그 쪽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그 돌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워닝 IPS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탄탄하게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죠, 주가가. 예. 그리고 이제 20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원형 바닥을 형성해가는, 그리고 이제 거래량 레벨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 추이를 한번 보면, 그 최근 한 5년에 대한 이익, 죄송합니다, 연간 이익으로 최근 5년 이익이 EPS 기준으로 한 2,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바닥 찍고 내년부터 해가지고 내후년 2025년까지 한 3,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최근 5년 내 실적을 비트했다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가 흐름이 21년 정도의 주가 흐름 수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고점 수준을 넘기는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때도 거의 한 3,000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 3만 한 8,9천 원, 예,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메모리 가격의 흐름을 지켜보는 그에 따라서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제 수급이 조금씩 바뀔 건데, 그러면은 조금 흐르기도 했다가 또 조금 오르기도 했다가 하겠지만은 옆으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 한 3만 8천 정도 가게 되면 물량을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3만 8천 원이 매수하신 가격대 부분이라 좀 그렇긴 한데, 네. 예, 그 4만 원 이상으로 가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집중되게 되면, 그럴 때는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고점 부근이 3만 8천 원 부근에는 한 50% 내지 한 75% 정도 정리를 하셔서 좀 가볍게 하시고, 나머지는 4만 원 혹시 뚫었을 때를 대비해서 좀 남겨두시고, 추가 매수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는 12%니까 권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탈, 그러니까 손절은 제가 봤을 때 손절 흐름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크게 여기서 빠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3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빠지게 됐을 때는 많이 줄이진 마시고 조금만 가볍게 12%라고 하셨으니까 한 4% 정도 줄이면 한 3분의 1 정도만 줄이셔서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메모리 가격 추이가 영향을 크게 줄 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산 이후에 현재 드램 가격의 반등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3만 8천 원의 목표 주가 제시를 했고요. 이 선에서 절반 이상 물량 정리하시고 4만 원을 돌파한다면 전량 매도, 손절가는 3만 원 이탈했을 때 3분의 1 정도 또 비중 줄여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5의 8200 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남필상 전문가가 직접 또 진단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또 남필상 전문가의 의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크렉소 2110원에 25%요. 예, 2110원에 크렉소 예, 25% 갖고 네네.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종가가 1.61% 상승한 15,790원 기록했습니다. 네, 2만 원을 못 지켰네요. 아유, 예. 뭐 이 종목 근데 5월 이후에 굉장히 잘 갔죠. 네, 그래서 저는 더 의료 쪽이 좋다고 네. 해서 계속 그 추가해서 해서 그 가격이거든요, 매수가가. 예. 근데 계속 하락을 해서 이게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5월 말에 저점 이후에 3개월 랠리 보인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AI 관련해서 뭐 바이오 AI도 주목을 받았고, 로봇 관련해서 또 의료 로봇 기업도 이렇게 이 기업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세가 끝난 걸까요? 뭐 올해는 시세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또 로봇은 돌긴 돌 텐데, 왜냐하면 로봇은 이제 그 산업하고 같이 가는 구조적인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그 관심은 죽었다 살아났다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근데 올해에 이제 낼 시세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뭐 실적은 이제 올해부터 찍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갖고 있는 그 이제 수술, 로봇 수술이 이 앞으로 또 늘어날 거라고 이제 대부분 그 시장 전망 그 리서치 회사들은 전망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의 시장 규모, 그 수술 로봇의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30년 정도까지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근데, 이제 제가 그 대략 그 시장 추이를 보니까 꾸준히 늘어날 것 같아요. 꾸준히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모두 수수를 대체할 만큼 확 늘어날까?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시장 규모 늘어나는 추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 전망치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BR 기준으로 해서는 이미 그 이 회사가 이때까지 끌어왔던 그 전통적인 그 PBR 밴드를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이슈를 완전히 다 땡겨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으로만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적자를 하다가 이제 탈피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감안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차적으로 여기 15,000원 뚫었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2만원 뚫었을 때는 이제 내러티브가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까지의 실적 추이는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애매하게 이제 15,000원, 2만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슈가 돌면은 조금 단기 반등했다가 또 조금 많이 빠지면은 좀 미래를 보고 또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게 반복되는 정도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후에 로봇 쪽에 그 한화가 이제 로보틱스가 또 진출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대여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뭐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자체적으로 그 로봇 산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또 어떤 뭐 대여가 나온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기다려 보시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이 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공격적이었다. 예, 너무 그 막 사람들이 이제 좋다 좋다 하면서 뭐 이런 뭐 SNS나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급하게 따라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전 가까이 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 그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십시오. 좀 지켜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세 분출을 실적 없이 시세 분출을 한 종목도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경우는 절대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좋게 확 주기는 힘듭니다. 예. 이게 이제 내러티브도 이제 이야기 소재도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지 마시고 매수 가격대 2만 원 오면 정리하시고 여기서 뭐 아래로 좀 흐를 수 있는데 예. 손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25% 좀 양이 많으시니까 일단 15,000원 여기 지금 지수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단기 반등 그러면 나와주면 좋은데 또 아래를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수하고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10%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분이 정말 고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래도 매수가는 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어떠실까요? 아, 너무 그 감사하고 그러면 조금은 좀 기다려보고 예. 손절가격은 15,000원 이하로 잡으면 될까요? 네, 15,000원 이탈시로. 네, 이탈시 조금 네. 물량을 줄이셔가지고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절반 정도 그 시점에 줄이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내년을 잘 준비를 해봐야죠. 큐렉소 올해 시세는 여기까지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의류 로봇 관심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여기에서 모든 수술을 대체할 정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아닐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2만 원 선 매수가로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선 이탈했을 때 비중 절반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젠마 유님이시고요. LNF를 24만 원에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10% 비중 갖고 계시다고 주셨고요.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LNF 오늘 15만 9천 원에 마감되면서 1.36%의 하락입니다.
오늘 하락폭이 1%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2% 가까이 올랐는데요. LNF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LNF는 양극재 쪽에서 조금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테슬라하고의 그 납품 단가 그런 그 좀 계약 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양극재 쪽에서 앞으로도 LNF가 크게 예, 주목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저는 비선호입니다. LNF는 비선호고 나머지 그 다른 쪽 프로 에코프로 쪽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쪽이 나을 걸로 보는 게 예, 그쪽은 기본적으로 그 리튬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원 광물을 그 확보해서 양극재까지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수직 계열화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이미 그 관련된 기술이 상당한 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집적된 부분 그 LNF도 뭐 관련된 기술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조금 약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리고 이제 뭐 재고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내놓는 그 목표가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실적도 추세적으로 좀 안 좋아진 부분이고 그런데 이익 추이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은 무조건 이제 올해부터는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 다른 그 좋게, 그, 주가 좋게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미 작년부터 좋아지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안 좋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이 이제 2024년부터,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2025년 정도에 수주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2025년도 요 실적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마 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흐름들이 대부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은 보게 되면은 2022년에 한 두 배 정도 수준이고 한 2025년 가면 한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올라왔던 흐름 그냥 5배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5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5배 정도의 이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의 기대값이 반영된 부분은 이미 그 실적에서 다 그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실적 예상치가 내년, 내후년 봤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좋아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라간 흐름을 당분간 만들기 좀 힘듭니다. 예. 뭐 2차 전지 쪽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수주가 먼저 들어오는 종목들 좋아지고 관심을 받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겠지만 탄력을 받기는 힘든 종목이다. 아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개인들이 매수하기가 좀 편하죠.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신 그 가격대가 24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이 뚫고 내려올 때 사실은 거꾸로 정리를 해야 될 가격인데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25만 원 정도 수준은 크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지금 현재 그 전망치 대비해서 나오기 전에는 뚫고 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그 수준 정도 오면은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 정도 이제 비중이시니까 지금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2차 전지의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굳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주가 상승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빠질 때 손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2차전지 쪽 투자 관심 있으시면은 다른 종목 중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시다가 한 25만 원 정도 오면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오면은 그냥 다 정리하시고요. 내년 넘어가게 되면은 또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이 가격대도 갈 수 있거든요. 이제 2025년 실적 정도가 반영됐을 때는 한 요 정도 가격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래 갖고 가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갖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6개월 목표 25, 12개월 목표 35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이익 추이와 성장성이 아쉽다는 평가 받았습니다. 실적 전망 부진하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배터리주 네 종목 가운데 이 종목의 비중을 줄이면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나오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35만 원 선까지 설정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김JK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대덕전자 29,0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글 주셨습니다. 대덕전자 오늘 1.4% 하락하면서 24,850원 기록했는데요. 아, 이 종목도 200일선 오늘 이탈하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이 이제 쭉 시세를 낸 다음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관심 갖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좀 많이 빠진 것만 지켜봤다가 이제 물론 많이 그러니까 오른 종목 쫓아가서 이렇게 좀 혼나신 분들이 그런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추세를 이탈해서 이제는 상승이 끝났느냐 아니냐 요 판단이 되면은 올라갈 때 지지점에서 매수하는 이렇게 지지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많이 빠진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다. 이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을 한번 봐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2024년, 2025년의 영업이익이 한 1,500억, 1,900억 정도 되죠. 작년에 2,3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안 좋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다 반영된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대바닥 2만원. 여기는, 작년, 그러니까 22년 요 고점, 요 고점 아래에서 첫 나오는 요 대바닥 2만원 요 부분은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시세를 감안했을 때 바닥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이익 추세를 보면서 나는 많이 빠진 거 좀 공략하고 싶어 했을 때는 제가 이 추세만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럴 이 추세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고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 찍고 좋아지긴 하는데 전체적인 이익 레벨이 확실하게 높아지지 않는 종목을 단기에 단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바닥권에서 잡고 싶을 때는 이익이 좋았던 시절에 분출했던 이 흐름에 끝난 다음에 바닥 여기죠, 2만원. 이럴 때는 한번 잡아볼 만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방법론을 알려드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29,000원이죠? 예, 상당히 높습니다. 거꾸로 이제 여기는, 잘라야 되는 가격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그 3만원대 하락 돌파하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터졌던 이것들 다 이제 매물이거든요. 예, 다 매물이고, 이렇게 뒤에 보시게 되면은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죠? 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익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10%시니까 손절라인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타이트하게 한 24,000원? 예.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쭉 빠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 올릴 수는 있는데, 예. 들어 올릴 때는 물량을 반대로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예, 9월 초 이런 부분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2만원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뭐, 잡고 있는 물량을 더 잡듯이 아니면 정리를 하고 새로 잡든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얼마로 볼까요? 아,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3만원 넘기는 당분간 힘들다. 땡큐존. 3만원 접근하면 무조건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대덕전자 목표 주가 3만원 제시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약간 높지만, 아, 그 따라가면서 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4,000원. 설정하면서 대응 필요하시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미래컴퍼니 38,900원에 10%예요. 네, 38,900원에 1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네. 1.7% 가까이 오른 3만 500원선 마감됐습니다. 예, 네. 아,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9월장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점이실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예. 계속 더 떨어질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네. 아, 정말 우리 시청자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순간이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할지, 기다릴지 전략 주시죠. 예. 일단 결론부터 보면은 이 추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추이가 좋지 않고, 이제 2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21년에 고점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아, 죄송합니다. 연간 이익으로 보면은, 아, 21년에 저점을 찍고, 예, 이렇게 이제 V자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8년에 이제 이 고점을 찍고, 20년에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익이 다시 이제 V자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2022년이 이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250억 정도인데 올해 분기에 1, 2분기 합쳐서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근데 이 회사의 이제 계절성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반기에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3, 4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았던 3, 4분기에도 합쳐서 한 60억 정도. 예.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4분기에 실적이 확 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반도체 웨이퍼 이제 가공업체고 그 복강경 수술 로봇 관련해 가지고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이렇게 이제 시세를 한번 낸 다음에 흐를 때는 좀 안 좋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기술적으로 여기 이제 요 35,000원 부분 이런 게 이제 흘러내리는 종목의 전형적인 이제 기술적 저항대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 회사에 제가 이익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이익을 내가 추정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뭐 뉴스나 이렇게 보니까 리포터들이 나와가지고 추정치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올해 이익 수준으로 봤을 땐 좀 힘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35,000원 넘어가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은 지금 요게 이제 애매한 게 지금 대부분 이게 안 좋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 이렇게 이런 N자형으로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아마 반등 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가하고 다른 흐름 나오면은
2만 9천 원 정도 타이트하게 예, 빠질 때 한 절반, 그리고 2만 8천 원 정도 빠질 때 절반. 예, 제가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러다가 또 갈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아, 이 조언이 시청자분의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예, 다음에도 이런 패턴을 보일 때 잘 참고를 하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가격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전화 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래컴퍼니 2022년의 이 고점 이후에 이 추이가 부진하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가공 또 복강경 수송 로봇 관련주로 한번 모멘텀을 봤다가 떨어지면서 흘러내리는데요. 목표가 3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9천 원과 2만 8천 원 1, 2차로 제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고 걱정을 터실 만큼 저희가 좀 많이 진단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 전해드리면서 조금 우리 뭐 걷기 하듯이 전문가님 걷기 하고 나서 머리가 좀 맑아지듯이 좀 맑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는 어떤 공략 포인트로 대응을 해볼까요? 아, 예. 네. 다음 주 공략 포인트하고 뭐 걷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우선 예. 그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네네. 제일 큰 이슈고요. 그 관련해서는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고용 보고서 좀 이제 발표가 되죠.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럼 물가 오르겠죠. 이제 금리를 또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거꾸로 보셔야 되죠. 고용이 안 좋아지면 희소식입니다. 금리를 안 올려도 되니까. 지금 어제 이제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이제 민간에서 한 40여만 개 그 비농업 분야에 대한 기업들로 고용을 조사한 부분인데요. 9월에 이제 민간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 한 8.9만 건 정도 증가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예상치가 한 15만 7천 건이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고용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금리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부분이고 지금 미국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가 20만 7천 건 발표됐습니다. 9월 달 이것도 예상치가 21만 건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하회했어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압력을 조금 낮추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이제 정식 보고서죠. 비농업 그 9월 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한 17만 명 정도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해서. 근데 지금 전월에 18만 7천 명 증가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죠. 예상치는 이제 둔화될 거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둔화될 거다. 근데 그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와 버리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을 받을 거니까 그 부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시장은 지금 2,400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파생 쪽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기관이나 외에는 한 2,300까지도 아래로 한번 쏘는 것도 좀 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인의 파생 포지션을 보면 2,500선에서는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세게.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350에서 2,500을 밴드 값을 설정하고 2,400 아래에서는 매수 대응 가능하다. 하지만 2,300까지도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은 파생 포지션을 외인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축해 놓고 있다. 그리고 2,500에 갔을 때는 저항이 심할 거다. 섹터는 뭐 반도체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발표되는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HBA나 선단 쪽 후공정 소재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3, 4분기 그 수출액이 좋아지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에 또 IPO가 많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네.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높죠. 자,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매수는 조금 더 늦춰보시는 것도 방법될 것 같아요.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9시 미스터 진단 종목 의뢰 지금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종목 진단 못다 하신 분들 오늘 밤 9시에 꼭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